안녕하세요. 이생규월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연 다이아몬드 가드링을 가성비 있게 빛 좋은 다이아몬드로 잘 구매할 수 있을까 구매 팁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가드링을 준비를 하려면 예산이 정말 중요한데 예산이 적을수록 가드링의 두께는 얇아지고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큰 가드링을 하지 않으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 게 일부 다이아몬드 가드링인 것 같아요. 같은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가드링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가드링은 일부 다이아몬드 0.10캐럿 7피스가 세팅된 가드링이고 왼쪽의 다이아몬드 가드링은 7피 0.07캐럿 다이아몬드 8개가 세팅된 가드링입니다. 일부와 요 7피 가드링을 비교하면 이 폭의 차이가 느껴지시죠? 일부 다이아몬드의 가드링은 밴드의 폭이 약 3.1mm 나오고 7피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가드링은 밴드 폭이 약 2.38mm 정도가 나옵니다. 넓이의 차이로 인해서 외관상 보여지는 크기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는데 여러분들 금액 차이도 무시 못하겠죠? 요거 일부 가드링을 빼고 요 7피 가드링 두 개 만 쌍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일부 다이아몬드보다 살짝 작은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이 반지를 준비하시면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. 크기가 작은 다이아몬드들을 사용해서 더 얇은 다이아몬드 가드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. 스타일에 따라서 얇은 아니면 조금 더 두꺼운 밴드를 원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큰 다이아몬드 가드링이 눈에 갈 겁니다. 지금 현재 조금 더 얇으면 좋겠다 하고 구매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두꺼운 가드링으로 넘어오는 날이 올 겁니다. 그렇게 이중 구매를 하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에 좀 두꺼운 가드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예산에 부딪히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일부 다이아몬드를 하나를 구매하는 것보다 물론 두 개인 요 친구의 가격이 더 비싼 건 맞지만 일부 다이아몬드 두 개의 쌍지를 할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. 사실 이렇게 보면 일부와 요 7피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체감하시는 구매 금액은 쌍지 기준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7피 다이아몬드 가드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에는 점점 두꺼운 반지를 찾게 되시거든요. 20대에 이 반지 하나 착용하셔도 결코 얇지 않고요. 한 30대 중후반, 40대가 됐을 때 하나 반지를 더 추가하셔서 이렇게 쌍지를 착용하시면 웬만한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예쁩니다. 정말 오래가고 편안하게 그 어디에서나 착용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쌍지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반지 하나만이라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소개시켜드린 다이아몬드는 0.1캐럿이 아닙니다. 0.07캐럿 제가 7피 팔찌 말씀드리는 다이아몬드 있죠? 그 친구를 이용해서 만든 다이아몬드라서 일부가 아니지만 예산은 획기적으로 낮추고 크기가 넓은 다이아몬드 가드링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